어떻게 보면 애초에 일본 투어에 올 때 저는 은퇴를 생각하고 온 선수였을지도 모르겠어요. 뭔가 아쉬움이 남아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, 그리고 그동안 보고 싶었던 얼굴을 보러 온 거였기 때문에요. 사실 리랭킹이 이번 주까지였고, 그다음에 리랭킹이 만약에 됐다고 하면,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또 시합을 계속 나갈 수 있었다고 하면 출전했을 거예요. 근데 제가 조금 성적이 부족해서 리랭킹이 안 되는 바람에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. 아쉬운 점이요. 정말 일본 투어에 와서 우승이라는 거 정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트로피라는 거 한번 들어 올려보고 싶었고, 제가 4년 동안 쉬면서 그 생각에 다시 한번 좀 도전을 결심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. 아,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가면 우승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, 네, 너무 쟁쟁한 선수 속에서 그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네요. 그 외로는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을 일본에서 저는 보내다 가서 아쉬운 거 없이 행복한 기억만 가지고 집에 돌아갈 것 같아요. 추억이요? 너무 많죠. 너무 많죠. 근데 정말 저는 사롱파스에서 되게 좋은 기억이 많은데요. 제 데뷔전이었고, 그때 제가 데뷔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 와주시고, 제가 일본에서 투어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제 첫 대회를 함께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함이 있어요. 글쎄요, 해보고 싶은 건 너무 많고, 할 수 있는, 죄송해요. 네, 해보고 싶은 건 너무 많으나 아직 머리가 정리되지 않았어요. 그동안 투어에 좀 집중한다고, 제 현재에 집중한다고 미래를 아직 고민을 못 해봤는데, 천천히 제 미래를 계획을 짜 나가야 봐야겠죠. 그동안 일본에서 너무 즐거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, 응원해주신 덕분에 제가 더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조금은 빨리 인사하는 걸 수도 있지만, 그래도 저는 적지 않은 시간 사랑받았다고 생각하고, 또 너무 행복한 시간 충분히 보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만 돌아가지만, 그래도 또 앞으로 제 2의 인생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아리가또 고자이마스타.